반갑습니다. 저는 꾹TV의 꾹올입니다. 일단 이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 2초 동안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모든 노래예요.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은? 이다. 괄호 안에 센스 있고 재밌는 답변을 남겨주세요. 어? 자, 반갑습니다. 저는 꾹TV의 꾹입니다. 자, 오늘 가지고 놀아볼 정답은 없고요. 오늘은 꾹TV 꾹이의 간단간단 매직스쿨입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은 원래는 제가 다른 촬영이 있어요. 다른 프로필 촬영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원래 결방을 하려고 했으나 여러분들에게 뭐 간단한 거 뭐 보여드릴 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학창시절에 잠깐 동안 마술부였거든요. 그냥 매직스쿨 학생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배운 마술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또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제가 먼저 마술을 보여드리죠. 제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마술이지요. 야! 봤죠 여러분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마술은 정말 어렵고 정말 위험할 수도 있고 정말 다칠 수도 있고 정말 잔인할 수도 있는 마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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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하세요. 장난이고요. 오늘 하는 마술은 굉장히 기초적인 마술이에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저한테 마술을 배워가지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또 버스기사 아저씨까지 보여드려가지고 또 깜짝깜짝 놀래키시라고 알려드리는 거니까 혹시나 아시는 분들은 그냥 모른 척해요. 아니면은 그냥 이 친구가 오늘 재롱잔치를 피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지금부터 꾹TV의 꾹의 마술 스쿨, 아니야 매직 스쿨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마술은 동전 마술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동전 마술은 굉장히 많이 아시죠?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여드리죠. 일단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잡으면은 하나 둘 셋 뿅! 이야, 거의 이은결 아닌가요 여러분들? 아닌데요? 야! 자, 여기 동전이 있지 여러분들. 요거를 이렇게 잡고 착! 1, 2, 3 우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잡아가지고 딱 놓고 1, 2, 3 우후! 여기 있습니다. 우와, 귀신기해. 저 해법 알려주세요, 해법. 자, 이 마술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잡고요, 자, 엄지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 순간에 이 동전을 여기다 떨궈줍니다. 떨궈주면은 여기에 이렇게 안착이 되겠죠. 요 사이 마디 사이에 딱 동전을 딱 여기다 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집어요. 집는 척을 그냥 해버리죠. 그리고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면은 요 동전은 여기 있고 사람들은 동전이 여기 있는 줄 압니다. 근데 혹시나 이 주먹을 이렇게 쥐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찌는 것보다 이렇게 찌는 게 더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주먹을 이렇게 쥐어가지고 뜨뜨뜨 하면은 그냥 깜짝 놀라게 뒤집어 엎어지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렸던 거는 여기다가 놓고 이 검지에다 딱 놓고 이렇게 감아 올리면서 엄지하고 검지 사이에 여기다 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올려가지고 여기다 끼고 딱 주는 척 하면은 떡떡떡떡떡 또 깜짝 놀래 뒤집어 엎어집니다. 자, 부드럽게 샥 삭 이렇게. 그럼 여기 들어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렸던 동전 마술, 일단 중지에다가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껴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쓸어 올리면서 여기다 이렇게 딱 껴주고 주는 척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겠죠? 이렇게 주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주먹은 항상 이렇게, 그 다음에 뾱뾱뾱뾱 하면은 또 쓰러져 엎어집니다. 어때요? 마술 참 쉽죠? 동전 마술 더 고급 스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아무한테는 안 알려줘도 건데 일단 동전은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보세요. 이렇게 잡습니다. 잡았죠? 분명히 잡았어요. 이 동전이 없어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 둘 셋 뿅. 자, 두 번째는 휴지 재생 마술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휴지 한 장이 있죠? 이 휴지 한 장을 사정없이 찢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찢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아서 주먹으로 쥐겠습니다. 매직봉을 갖다가 이 휴지를 자 흔들어줍니다. 하나 둘 셋 아브라카다바 휘바 얍! 이렇게 해주면은 휴지가 그냥 붙어버립니다. 개쩐다. 자, 이 마술의 해법은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휴지 두 장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 휴지 한 장은 이렇게 고이 구겨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숨겨놓습니다. 이렇게 숨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는 카메라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기다 놨지만은 이거를 주머니에다 넣어놓으세요. 매직봉을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건 주머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보여주면서 이제 휴지를 이렇게 찢어질게요. 이렇게 그냥 사정없이 찢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아가지고 주먹으로 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TV가 안 찢어진 휴지는 여기 있고 이제 찢어진 건 여기 있고 그러면서 이제 매직봉이 어디 갔지 하면서 이제 주머니에다가 이제 손을 넣어가지고 매직봉을 꺼내면서 이 찢은 휴지는 놓고 주머니에다 놓고 그냥 이대로 꺼냅니다. 이대로 꺼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준비해놓은 안 찢어진 휴지가 나오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뭐 휘바 휘바 뭐 가브라카타브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뿅 하면은 이제는 이렇게 안 찢어진 휴지가 되는 겁니다. 대박이지요? 와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술은 손가락 뚫기 마술입니다. 자 일단 이 펜의 뚜껑을 이렇게 열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찰흙에다가 이 펜을 꽂아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노란 종이 보이시죠? 이 노란 종이를 요 중지에다가 이렇게 감싸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싸주시고 그 다음에 펜 위에다 올려놓고 자 손가락은 멀쩡하고 종이가 뚫리는 그런 마술입니다. 우와 형님 빨리 햇반 해법 알려주세요. 자 이 마술 해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아무 이상 없는 펜이고요. 이렇게 펜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이 찰흙에다가 이렇게 꽂아줍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구독과 좋아요 종이 있죠.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 중지에다가 이렇게 감싸는데 이렇게 그냥 감싸게 되면은 이제 뚫게 되면 제 손가락에 그냥 뚫려버리겠죠. 그러면 진짜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요 뒤집어 보면은 자 손가락을 이렇게 반으로 접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손가락 여기에 중지 손가락을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손가락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 가운데 중간에 공간이 생겨요. 여기에다가 이제 펜을 뚫어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렇게 이거를 이제 이렇게 감싼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요 중간에는 비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펜으로 뚫어주면은 이렇게 중지 손가락이 뚫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 국티비 클래스 마술 기초 마술 짜란! 뭐야 사기였잖아. 자 최종적으로 오늘 이렇게 동전 마술 그 다음에 뭐 종이 뚫는 마술 그 다음에 휴지 마술까지 이렇게 세 가지 마술을 보여드렸습니다. 진짜 이 너무너무 기초 마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르셨던 분들은 이거 연습하셔가지고 부모님이나 뭐 친구한테 깜짝 놀래켜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 그럼 오늘의 꾹TV의 꾹이 간단간단 마술쇼 여기서 끝!